레벨 40을 달성해야 되는데. 뭐야? 왜 존예로 바뀌었어? 나 어떡해? 얘들아, 나 존예로 바뀌었어. 잠깐 기다려. 와, 나 존예로 바뀌었어. 와, 옷 봐. 되게 싸구려 같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적대기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냐? 얘들아, 여기 어떻게 해서 키워야 돼? 콘텐츠로 해서. 단비붕은 뭐지? 정보. 옷장. 뭐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냐? 이제. 1위 퀘스트 같은 걸 해야 되나? 1위 퀘스트 있어. 개봉으로 가야 된다고? 잠깐만. 여기 어딘데 개봉으로 가라 그래. 잠깐만. 내가 어디야? 지금? 현욱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되네. 현아, 이거 봐라. 자이, 보이, 큐이, 까이. 쩔지. 솔직히 인정? 오, 안 신기한데? 새끼가. 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네, 나? 처음 보는 사람 다 보여준, 신기하니까. 여기 있다. 근데 나는 거밖에 안 한다고. 아니, 그럼 나는 거밖에 안 하지. 뭘 또, 뭐까지 또 바라시는 거예요? 예. 퍼덕거리면서 날개만 한다고. 오해하시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다고. 그게 무슨, 급히 다른 지역에 가야 할 때는 향주로 저를 가자. 찾으시면. 자, 향주로 가자! 앞구르기 하면서 난다고. 이제는 1위 퀘스트 깰 거예요. 예. 나의 이름은 재밌죠? 재밌어, 나의 이름은. 안본 사람들은 보세요. 네, 닉네임 미꾸짱이에요. 야, 왜 우리 미꾸짱한테 뭐라 그래? 아, 수능님 어서 오세요. 미꾸짱! 지금 이제 1위 퀘스트 깨가지고 레벨업 하려고. 저 빨리 레벨업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영구적인 걸걸? 아니, 일단 저거 찾으러 가는 거야. 1위 퀘스트 깨러. 우리 소프 누나, 어서 오세요. 게임 50분 중에 30분은 날라다니는 거 아니냐고. 빨리 신기하다고 말해. 으차, 좋았어. 자, 잠깐 앉아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번 하고. 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Let's go. Let's go move out. 뭐야? 눈이 안 좋아졌나?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보여? 야! 캐릭터 선택으로 돌아가 볼까? 오늘 와이프가 이상한. 와이퍼? 누나 와이퍼가 이상하다고요? 와이퍼 바꿔야지, 그러면, 우리 누나. 와이파이가 가끔 그래요, 누나, 원래. 가자!
또 나라? 아니 근데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나 기다려봐. 기다려봐봐. 잠깐만. 저기까지. 아니 졸라 나라. 날아야 돼 지금. 어 하늘 나는 거 너무 멋있지 않니? 1위 퀘스트 좀 깰게요. 네. 어떻게 깨? 보물찾기에 대해서. 아 피곤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여기서 1위 퀘스트 하라고? 5명의 인원이 돼야 된다고? 5명의 인원 어떻게? 봤지? 봤지? 됐나? 한 명 더. 파티 어, 아무나 막 파티 걸 수 있네? 보물찾기 시작? 응. 한 명 더 어딨어? 파티 파티 들어와 빨리. 파티 아이씨 파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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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그러면 보물찾기 시작. 보물찾기를 해야 되네. 마구간이냐고? 보물찾기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물을 찾아요? 네. 코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나는 게 98% 현욱이 있다면 1% 싸우기 1%의 게임이라고. 정답.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뭐 보물을 찾는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저기요! 아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이런 채팅 좀 쳐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임마! 야, 임마! 요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스코틀랜드나 가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아저씨들! 이거 보물찾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줄 사람, 에어베어님, 보물찾기 어떻게 해요? 1시에 강퇴 좀 해달라고요. 아니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 다 잔다고? 아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한 명도 안 하네. 저기요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요 아저씨.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속 밟기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야?
야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게임이네 이거.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야! 아 진짜 열받네.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빙우님? 뭐야 소름 끼치게 끝났어. 아 이게 뭔데? 뭐하는 짓인데 이게. 야 임마! 아니 저기요! 초대 좀. 아이폰 확대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추천 활동을 한번 가봐? 끊겨? 얘들아 끊겨요? 끊기는 사람 너나 끊기겠지? 이씨 바보야. 초대 좀. 보물찾기 초대 좀요. 뭐야? 아니 씨.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 진짜 짜증나. 초대가 안. 지금 레벨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해 보자. 뭘 해야지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기요. 가. 화낼 거면 게임 하지 말고 자라. 아, 네. 개봉으로 갈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한데 좀만 더 한 번만 더 날아도 되나요? 예,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늘을 날게요. 예. 자, 그냥 예, 그냥 날겠습니다. 그냥, 예. 예. 날아요? 아, 자. 날아올라. 네, 네 1%. 네. 예. 나는 게임이잖아. 그럼 날아야지. 알았다. 다시 가. 알았다고. 어 어디 갔다. 나는 게임이라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끔은 걸어요 이렇게. 저도 날지만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개봉이요. 막 메이플처럼 텔레포트 있어. 지금 텔레포트 있잖아. 어. 근데 돈 내야 돼. 텔레포트 있는데. 근데 제가 거지여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내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비행게임이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아. 나는 거 개꿀잼이라고. 그래. 아는 사람이 또 있네. 자, 그리고 말도 타요. 신기하죠? 자, 렛츠고 쉑데스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디 가냐? 자, 1위 퀘스트 하나 깰게요. 아, 얘도 보물찾기야. 이런 미티. 아니 보물찾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진짜 승마도 1% 시켜드린다고.
짜증난다 진짜. 도전. 그냥 싸울게요. 아. 레벨이 오르긴 하나? 여긴? 자, 좋습니다. 자, 호송 한번 하자. 나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41부터. 얘는 몇이야? 31부터. 이놈의 스토리 보는데 지겨워 죽겠다. 스킵이 없어요, 이거. 강아미 안녕. 네, 성우 돈 줘야 돼서 안 시켜줘요. 재밌는 거 하시네. 네, 마차 탔어요. 네, 마차 타는 거 1% 주세요. 강아마 너 요즘 안 오냐 왜? 저 정 없는 새끼. 야, 이거 내가 하기 귀찮아. 누가 해라. 누가 해라. 나 앉아 있을게. 어, 네가 해. 뭐야? 안 하냐? 아씨, 귀찮게 하네. 닉네임 현실 패치라고? 미쿠짱이요. 미쿠짱, 하이. 뭐 마차를 되게 안정적으로 뭘 해야 되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진짜 열받네. 너무 천천히. 옆에 간지나는데 현욱이 거는 간지 안 난다고? 말 막 하지 마세요. 야, 쟤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야, 쟤 따라가야 되겠다. 잠깐만. 아, 너무 아우 졸려. 쟤 따라갈게. 어, 오늘 안에 가냐? 아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쟤 약탈당하고 있어. 대박. 그럼 뒤에서 약간 숨어가지고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너 뭐야? 합체, 막 합체하고 막 그러네. 뭐야? 전투 시작이야. 뭐야? 아씨, 질 것 같은데. 야, 어딨냐? 뭐 적이 나오는 거야? 어, 여기 저 적이 나왔어. 대박. 어? 죽었어. 어? 마음의 안식을 얻자. 왜 죽었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네. 존버하라고요? 야, 근데 이거 파티는 어떻게 취소하냐?
에 파티 어떻게 취소해야 돼? 좋냐 현욱이라고. 에 파티 어떻게 취소해 근데? 집단 폭행 당했다고. 에 파티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 거야? 야, 씨,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거 마이크 해도 그 취소. 하, 진짜 죽인다 진짜. 진짜 열받네. 내가 살짝 믿었었거든. 하이 빅스비 같은 친구라고. 더 크게 있어야 된다고.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저기요. 저기요. 어 왜 나오지도 않지? 어. 랜선 연애 아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예. 예쁘신데. 네. 어, 이마에 점이 빨간색이에요. 이마 점이 빨간색이라고요. 진짜 같아요. 가 보도록 하자. 뭘 해야 될지 지금. 와이키를 눌러서 돌파. 뭔가 정진이 됐는데? 뭐지?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정진을 막 시켜주네.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정진을 시켜주네.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Y키를 열고 이미 터득한 신법을 슬롯으로 드래그합니다.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와이 심 그래서 실 클릭한 뒤 이미 장착한 신법을 클릭한 뒤 신법 경맥 화면을 뭐라는 거지? 빨간 약을 모든 경혈 신법을 클릭한 뒤 돌파를 뭘 하라는 거지? 진짜 이해할 수가. 존버 하라고? 아, 내 다음 앨범 이름이 존버야. 명상 오라고?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잠깐 내가 파티 탈퇴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또 나갔다 왔네. 이번에 좀 약간 관종으로 가보려고 존버로 정했어요. 아이씨 아직도 지금 이거 탈퇴가 안 됐어. 이씨 큰일 났네. 파티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어렵다 인생. 1위 콘텐츠 이거 해야 되는데. 뭐야? 야,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탈퇴를 할 수가 아, 파티 나가기가 있네. 아. 세상에. 파티 탈퇴가 있었네. 어. 아, 파티 나갔다고? 아니야. 수집 견문 한번 가? 렛츠고 해?
영선 자, 나 여러분 또 한번 날아볼게요. 자, 뭐 영선도를 가야 되는데. 자, 또 한번 납니다. 야, 씨. 아, 저거 뭐냐, 존버라고. 아, 한시에 강퇴해달라고 해가지고, 타이밍 잘 맞췄네, 그래도. 뭐야, 청경방이 아까 걔.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와씨, 이거 아니야. 이건가? 아닌데? 아까 이것 때문에 오셔 하지 않았어. 표현 아닌데? 경리 금슬 영선도. 어, 영선도를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영선도 렛츠고! 아, 좀 오바 좀 하지 마세요. 뭐 또 멀미가 납니까? 제발 좀. 아, 상암님.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요? 시험 결과가 안 나와서 요즘 안 보는 거지? 나 컴퓨터 200만 원 주고 질렀는데. 어, 왜 빠졌어? 잠깐, 네, 잠깐 쉴까? 어쩐지요? 즐겜하고 재밌게 보고 어디 가냐? 왜 오솔이 왜 화농성 여드름 생겼다고? 우리 오솔이 왜 그랬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우리 오솔이 왜 화농성 여드름 생겼어? 근데 간헐적으로 채팅 읽지 말라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흑의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왔잖아, 마을 사람한테. 흑의인한테, 얘는 뭐야?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대체? 흑의인을 물어보라고? 어디서 물어보라고요? 아저씨 왔잖아요! 열받. 흑의 인을 물어보라매. 아, 68개 고맙습니다. 땡큐. 던전이 어디 있는 건데? 어풍사는 가자. 귀찮다. 아, 아, 어제 게임 출첵 못 찍었다고? 뭔 소리야 그게? 뭔데? 누구냐? 우리 진략께서 강호의 제출도 하셨다. 또 뭐야? 왜 좋은 살려서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더빙 꺽쓰래. 요즘 강우의 흑의지수가 많아서 우리 같은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더구나. 여보라, 팔왕 제자에게 한수 가르침을 청하거라. 좋습니다. 꺽쓰.
형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형들이 막 다 그냥 잡네? 형들 세다. 형들 막 아니 형들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알아서 다 잡네? 나이스 버디. 아 레벨이 70, 76이야 이 사람. 노부가 은거한 지 오래라. 미처 고수를 못 알아봤군. 이곳의 장주를 만나고 싶다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경계! 받아라 이 자네여. 대수민은 저에게 묻겠지. 정말 말아라. 그동안 내 흔들 노려는 무슨 소리야. 와, 제가 웃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은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다. 지혜를 만나 천국의 일을 해결하고 있었을 텐데 계은님의 시험에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다. 형님은 연무장에 계신다. 오씨, 영웅 장갑 먹었어. 얘들아, 나 영웅 장갑 먹었다? 짱이지. 과연 파랑의 제자답고 내 조카를 죽인 주제 제 발로 찾아오다니. 잠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지략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사정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닥쳐라.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누가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더냐. 하, 잘됐다. 천에게 죽음을 전해듣고 화가 치밀어 신마에 빠졌는. 오토리 그만 됐다. 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야씨, 나 짱쎄들 짱짱 쳐줬어 자기들. 비상! 침입자다! 너희는 주신공놈들을 감시해. 난 치략계 알리러 가겠다. 좋습니다. 고와이네. 뭐야, 또 뭐 할 게 있어? 끝난 거야? 뭐야 얘는 어디서? 뭐야 전문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과연 파랑 제자답군. 지랴, 먼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전익은 응당 죄값을 치른 것이니 널 원망하지는 않는. 다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일은 강호의 방식으로 처리해야겠지. 만약 나를 이긴다면. 아 그만 말해주세요 제발. 아 궁예님. 자 덤벼라. 그리 말씀하신다면 한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신국 사람들을 구하고 치랴의 오해를 풀고자 온 것뿐입니다. 잘난 척이. 아버님, 절 막지 마세요. 누가 추천을 닮았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주신곡이 계속 큰 은혜를 입는군요. 칠약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끝났어? 끝났어. 세상에 뭐 아무것도 뭘 했는데 내 애들아 막 입찰이랑 이건 뭐니? 가르쳐줄 수 있어? 우리가 그게 아니요. 그렇지, 니네 모르지.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사냥하고 주사위 굴리는 뭐라고?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못 들어가? 왜? 사대형, 애송이는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정말 말아! 그동안 소리 근질거렸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은거하지 않고 계속 강호에 있었다면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손가락 넣어서 못 빼겠습니다. 질감 갖고 자네게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계응 형님의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다. 형님은 연무장에 계신다. 아, 조한님이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시끄러워. 잠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칠약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사정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40 만들어야지. 40을 만들어서. 닥쳐라!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누가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더냐? 하, 잘됐다. 조한님 신마에 빠졌는. 어디 실력 좀 보자. 잘 아시나요? 천혜명을 또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전혀 천혜명을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퍼 이씨. 그만 됐다. 가보거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소연님도 지금 게임하고 있을걸? 이상! 침입자다! 너희는 주신공 놈들을 감시해. 난 칠약께 알리러 가겠다. 좋습니다! 자주 안 나니까 뭐가 섭섭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국의 장주님이 납출해서 후원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제발 우리 장주님을 구해주십시오. 어디요? 했는데 어디 잡혀? 뭐야?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경험치가 막 오르네. 뭐야, 아무도 없는데 막 그냥 막 쓰네. 시간 아깝게. 칼집만 하니까 섭섭하다고요?
관문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칼질하는 게임인데 그럼 칼질만 해야 될까? 좀 날아야 돼. 아, 한번 날아. 야, 칼질해야 되는데 날면은 전익은 응당 죄값을 치른 것이니 널 원망하지는 않는. 다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 근데 선점을 누르는 게 좋아요? 강호의 방식으로 처리해야겠지. 만약 선점을 눌러야 돼 아니면은 그냥 뭘 눌러야 돼? 모두 풀어줘. 선점을 눌러야 돼? 자, 덤벼라. 그리 말씀하신다면 한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눈을 돌려봐요. 어떻게 돌려요? 그냥. 아버님, 전 절대 용서 못해요. 네, 아시마 용서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신공 사람들을 구하고 치랴의 오해를 풀고자 온 것뿐입니다. 그래요, 덤벼요. 선점을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아버님, 절 막지 마세요. 전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복수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발 이거 진짜 스킵 좀 되자.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주신공이 계속 큰 은혜를 입는군요. 선점을 눌러야 돼. 네, 선점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그럼 쟤네들이 그냥 가져갔어? 소주님, 이거 선점 눌러야 돼요, 아니면은 입찰 눌러야 돼요? 이거 근데 왜 근데 팔 때 왜 이거밖에 안 돼? 모른다고요? 난 아니야? 아, 영웅 등급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선점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많으면 필요 없는 건 어떻게 버리니? 말해줄래? 나한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많은 거는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다 분해하라고? 몽성님 어서오세요. 형님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좀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가르쳐 줘요. 이거 다 분해? 이거 영웅도 다 분해해요? 분해하다 발릴 것 같은데. 분해 눌러도 되나? 근데 영웅인데? 영웅인데도 분해해요? 아, 무섭네. 아, 뭐야? 이게 더 팔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이 은량 0이야 다. 아, 형 들어가세요. 네, 분해해버려 그냥. 씨, 다 분해. 씨, 예, 다 분해해버려. 아이씨, 이거 장비를 강화해야 되나? 뭐야, 최고 레벨이 됐대. 강함이 자? 자라. 내가 돈을 계속 쓰고 있었네? 잠깐만.
아 형님 한 잔 걸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라 다 사라. 야 전부 다 사라. 난 못 잠. 왜 못 잠? 내 아버님도 지금 치료와 함께 계십니다. 형 2차 가신다고요? 너는 용기가 있거든. 어디 따라와 봐라. 썸네일 만들고요. 나 이것만 계속하면 레벨업 하는 건가 얘들아? 이거? 우리 같은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더구나. 여보라! 현우! 사랑 제자에게 한수 가르침을 청하라! 내가 미쳤죠. 좋습니다! 어떻게 너 나런 건지 사랑해도 서러운 건지 우 살단 다 미쳤죠. 누나가 일어나나 요즘 안 만나줘요. 어. 여자친구가 누나예요? 부럽네. 연상 만나네. 무새님 안녕하세요. 내가 노부가 은거한 지 오래라. 미처 고수를 못 알아봤군. 이곳에 장주를 만나고 싶다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덤벼!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내가 은거하지 않고 계속 강호 있었잖아요. 일주에 전 2년째 못 만나고 있어요. 3년 차는 이렇게.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뭐야? 왜 못 줘? 과연 파랑의 제자답군. 감히 내 조카를 죽인 주제에 제 발로 찾아오다니. 잠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누가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더니. 딴 거 해야겠다. 너무 재미없다. 아, 잘 됐다. 그에게 죽음을 전해듣고 화가 치밀어 신마에 빠졌는. 어디 실력 좀 보자. 야 에너지 봐라. 안됐다 가보거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희생! 진입자다! 너희는 주신공 놈들을 감시해. 난 치략계 알리러 가겠다. 좋습니다! 에너지 단 거 무서. 누구를 잃지 안 봤는데요. 안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관문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과연 파랑 제자답군. 치랴 먼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전익은 응당 죄값을 치른 것이니 널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일은 강호의 방식으로 처리해야겠지. 만약 나를 이긴다면 주신국 사람들까지 모두 풀어주마. 자, 덤벼라. 저기요. 그리 말씀하신다면 한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천의 명을 또 시작하고 여... 뭐야 뭐야, 나 왜 여기서 기술 쓰고 있어 혼자. 근데 진짜 지루하긴 개 지루하네요. 아 씨. 그럼 미틴. 아우 지루해라 이씨. 뭘 자꾸 용서 못한대. 이씨. 다른 뜻은 없습니다. 들어가 나가. 사람들을 구하고 치료에 오고자 온 것뿐입니다. 오피니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절 막지 마세요. 전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얘네 뭐하냐? 감사합니다. 주신국이 계속 큰 은혜를 입는군요. 치략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야? 뭔 괴성이 뭔데? 레벨이 안 올라. 야 이거 레벨 어떻게 올리냐? 지금부터 여러분 레벨 어떻게 올려요? 말해줄래? 근데 왜 대화가 제의가 됐어? 내일 학교를 가? 왜 학교 가요, 근데? 뭐야?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야 대체? 체리씨 어서 오세요. 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레벨업 해야 돼요 형님들? 저도 민증 집어 던지고 싶네요. 아. 범한이 또 두 개야? 범한이 뭐 두 개 하고 싶은가 보지. 내비도 에이. 다시 두 개야? 에이. 뭐야 개 멋있어. 왜 갑자기 빵 뛰어? 완전 멋있다. 빵 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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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멋있어. 뭐야 왜 자꾸 뛰어? 아 이제 안 되네. 난다요. 있구요 난다요. 고노이토와 고노
この糸はなんだよ。君の名前は。恥ずかしいね。뭐야나다시앉았다가어디까지가는데어디있는데제걔가어디있어요내가어디있지내가어디있지얘들아나는어디있을까뭐지힘의컷을하셨다고요좀아파보이지않을까요그냥공주컷이라고 해주면안돼요진천은뭐강남은뭐냐고뭐도시이름이겠지예히메가공주의일본어입니다뭐야갑자기장소가사라졌다실화냐강남이도시이름인것같은데요내가어딨지내가이거가다왔는데남쪽이라강남이라고요좋은말씀하셨네곽천붕이랑대결해야겠다야덤벼이새끼야곽천붕덤벼한수가르침대련어려운빡센가어려움으로한번해볼까아이건자가자유성룡닮았다고요약간여보닮은것같은데개세주나와나와너나와자이번에어려움을한번가도록하겠습니다맞아약간오니피게임인것같더라고요진짜1 and 2 and 3 and 4 and 1하고다시2 and 3 and 뭐야얘뭐하는지시험자간단하게이겼죠슈오디픽이가뭐야저유진좋아했는데기동하며시간을불러적의분노초식을피해야합니다뭐야자애들좀잡자레벨업뭐해야지빨리레벨업하지뭐겨얘는몇이야아얘도약해약한애들약한애니까좀센거어려운걸로가자어려운거가즈아덤벼라자식들아원원앤투앤쓰리앤포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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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리고오여씨저기아프잖아요진짜아프네짜증나진짜자여기서탁